아주 평화로운 금요일, 애니가 소파에 앉아있다. 도대체 애니는 왜 소파에 혼자 앉아있는 걸까? 가셀로 아저씨가 보고 싶은 날이야. 그렇다. 가셀로의 단짝인 애니는 가셀로가 보고 싶은 거였다. 어이 꼬부기 친구, 혹시 가셀로 아저씨를 만나는 법을 알고 있어? 흠, 역시 모르는 건가? 결국 애니는 가셀로를 그리워하며 희생게임에 참가할 생각을 한다. 희생게임에 참가해서 가셀로 아저씨처럼 쓰레기킹이 돼볼까? 가셀로 아저씨가 알려준 꿀팁을 이용하면 나도 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애니는 가셀로 아저씨의 비밀 꿀팁을 가지고 쓰레기킹에 도전하러 가는데, 좋았어 쓰레기킹, 기다려 애니가 간다! 후후, 꼭 쓰레기킹이 되거라 애니. 넌 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애니입니다. 흔화펌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애니는 가셀로 아저씨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를 들어보면 가셀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과연 애니는 가셀로에 이어서 쓰레기킹이 될 수 있을까요? 눈물나는 희생게임에서 친구들이 애니 캐릭터로 많이 플레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1라운드에 친구가 희생을 해줬네요. 친구야, 이렇게 희생을 하다니. 정말 빠르게 희생을 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벌써부터 2라운드 문지기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기사 친구, 이거 상당히 고인물 친구 같은데요. 용감한 친구들은 벌써 열쇠를 가지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용감하다고 해서 좀비한테 물리지 않는 거는 아니죠. 용암도 무사히 건너오고 정말 순조롭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 여기서 희생을 할지 정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런 말 없이 희생을 한 친구. 오늘따라 친구들이 희생을 굉장히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판만에 쓰레기킹이 될 수 있겠는데요. 순식간에 온 투표 라운드, 눈물나는 희생게임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첫 번째 발언의 중요성 다들 알고 있으시죠? 하지만 뭔가 무섭게 생긴 이 친구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남아있는 친구들의 닉네임을 보니 MBTI로 닉네임을 맞췄네요. 일단 이 친구 둘은 친구인 게 확실합니다. ENFP와 ISFP라니. 저는 참고로 INTJ입니다. INTJ는 용이 주도한 전략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MBTI를 활용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투표 라운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ENFP 친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살려주세요. Help me. 살려달라고 아주 영혼을 담아서 말을 하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친구랑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저의 타겟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ISFP인 친구. 마드레습 좀 마드. ISFP는 호기심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마드레습이 혹시 뭔가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발언으로 저의 차례가 왔는데요. 나 뽑으면 똥멍청이야. 아주 전략적으로 저를 뽑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들 설마 똥멍청이가 되고 싶은 건 아니겠죠? 저는 가장 무섭게 생겼던 친구를 투표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뽑힐 리 없겠죠?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저를 뽑았네요. 너네 진짜 다 똥멍청이야. 반판입니다. 역시 희생게임에서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판도 첫 번째 라운드부터 빠르게 희생을 해줍니다. 첫 번째 판은 실패했으니 두 번째 판은 쓰레기킹이 돼야죠. 이번 좀비 라운드는 제가 열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희생게임에는 열쇠를 가지러 갈 때 꼭 같이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두 명 중 한 명은 좀비한테 물리는데, 결국 물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핵쟁이 친구가 등장합니다. 뭐지? 느리게 다시 보는데 공중을 날아다니는 베이컨 친구, 아주 대놓고 핵을 쓰고 있습니다. 칼도 그냥 주워가고 희생게임에서 핵을 쓰다니. 결국 벽을 뚫고 공중으로 사라지더니 게임에서 나가고 맙니다. 이거 다른 게임도 아닌 희생게임에서 핵을 보다니. 핵쟁이 뭐야. 날라댕겨. 결국 이번 판은 인원이 부족해서 다음 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인원이 부족하네요. 뚝배기! 제가 가겠습.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하얀 머리 친구가 희생을 해줬네요. 이 친구도 굉장히 슬퍼합니다. 다음에는 꼭 팀으로 만나자. 문을 열고 넘어오니 핵을 썼던 베이컨 친구가 희생을 당해 있네요. 역시 핵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야, 핵쟁아, 핵 쓰지 마라. 2라운드도 아닌데 1대1 상황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판으로 갔습니다. 우린 깐부잖아요. 안녕하세요, 애니. 아니, 어른이니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판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뭐지? 헥스인가? 응, 아니야.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친구를 마주쳤는데 가끔 이름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죠. 한번 자연스럽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이 뭐더라? 이 친구 서운하겠는데요. 쇼케스터. 맞다, 이 친구는 쇼케스터 친구였습니다. 희생했어요. 쇼케스터의 이름을 기억하는 동안 1라운드에서 한 친구가 희생을 했네요. 그리고 좀비보리한테도 이미 친구가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쇠를 가지고 여기서 희생할 사람을 정해야겠죠? 친구들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쇼케스터야, 반갑다. 난 애니야. 일단 쇼케스터 친구와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제왕을 정할게요? 제왕을 정한다고 말하는 병아리 친구. 제왕을 정한다라.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제왕 코스프레를 해야 되겠는데요. 님이 제왕이 되어주세요? 알고 보니 제왕이 아니라 저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제왕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병아리. 하지만 저는 제왕으로 알아듣고 채팅을 치고 말았네요.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애니야, 너 바보야? 쓰레기 왕의 말을 듣거라 다들.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병아리 친구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왕 연기는 내가 열심히 했잖아. 문지기 앞에 서 있는 베이컨 친구, 이때다 싶어서 베이컨 군은 희생을 하도록 제가 갈게요. 결국 착한 베이컨 친구가 희생을 해주겠다 말을 하네요. 너의 희생 잊지 않도록 하마. 조캐스터 친구도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베이컨 친구가 뭐를 꼭 먹어달라고 말을 하는데 필터링이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뚝배기! 결국 궁금증만 남기고 베이컨 친구는 베이컨 구이가 됐습니다. 맛있겠다. 이번 용암 라운드 작전은 의자로 길막하기! 미리 가져온 쓰레기 왕 의자로 길을 막아봤는데요. 물론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어는 또 뭐야? 어떻게 지나가? 응, 아니야! 피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뭐야? 그런데 정작 흰머리 친구가 용암에 빠지고 말았네요. 흰머리 친구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하던 병아리 친구가 굉장히 슬퍼 보이네요. 투표 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발언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삐약삐약 병아리. 저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병아리 친구를 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 친구가 살고 싶어서 울기 시작하네요. 다음 발언은 병아리 친구가 하게 됐습니다. 절 죽이지 마세요. 이제 쇼케스터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푸나펑 친구잖아, 친구야, 알지? 그래도 같은 푸나펑 친구인데 저를 선택하지는 않겠죠. 발언이 종료되고 투표창이 떴는데, 아니 이게 뭐야, 왜 나밖에 없어? 투표창이 버그가 난 것 같은데요. 뒤늦게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병아리 친구를 투표하고 기다리는데, 뭐야, 남은 시간이 10초나 남았는데 벌써 결과가 나왔네요. 이렇게 갑자기 투표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병아리 친구의 희생을 지켜보는 쇼케스터, 그 사이에 문이 열려서 재빠르게 칼을 주우러 갔는데요. 오케이! 다행히도 칼을 줍는데 성공했습니다. 쇼케스터. 어와. 너 애니를 알고 있지? 설마 애니를 까먹은 거야? 응. 애니를 까먹다니 아주 충격적인 대답인데요. 이거 큰일이네. 난 그래도 너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물론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당황을 하는 쇼케스터 친구. 너 쓰레기 킹이 되고 싶은 거야? 일단 친추잉. 쓰레기 킹보다 친구 추가를 더 하고 싶나 봅니다.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 혹시 너 구슬치기 게임 알아? Nope. 이 친구랑 어떤 게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재미있는 게임 하나 할까 그럼? 너가 날 이기면 친구 해줄게. 어때? 동의? 지금 난 널 이길 수 없어. 아니, 간단한 게임에서 이기면 돼. 일단 따라와봐. 여러분은 제가 어떤 게임을 할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건 바로 눈물 나는 희생 게임 레이스입니다.
벽에부터 나랑 여기서 벽이 방금 맵 끝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너가 시작하면 출발. 시작. 그렇게 이 친구가 먼저 출발했지만 여유 있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치트키가 있는데요. 일단 아슬아슬하게 따라가는 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트키가 아니라 칼을 들게 되면 이동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를 절대 이 레이스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와우. 결국 당연하게 제가 이 친구를 이기게 되는데요. 내가 이겨버렸네. 쇼캐스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없어?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그게 끝이야? 진추 받아줘. 미안하지만 진추를 받아줄 수는 없어. 그렇게 오늘은 쇼캐스터와 재미있는 레이스도 하고 애니로 쓰레기 킹이 되는데 성공했는데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너스 영상은 프나펌의 애니, 그중 인기 있는 노래인 애니멀로 한번 프나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나펌에 오징어 게임 관리자가 있길래 한번 보니까 아이디가 노른자 친구네요. 노른자 친구가 오징어 게임 관리자였다니 관리자 노른자 친구가 얼마나 애니멀을 잘하는지 볼까요? 3, 2, 1.